안녕하세요, 드마예요. 오늘은 제가 새롭게 구매해본 아이템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제 받았고 어제 저는 한번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또 하나는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닥터웰 나비 저주파 패드. 이게 그 EMS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구예요. EMS를 제가 한번 다녀봤었는데 20번 해서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. 90만원? 그 정도? 할인해가지고 그걸 다니는 것도 이제 저는 바로 집 앞에 다녔는데 힘들더라고요. 그거 하는 것도 딸랑 20분 운동하는 건데 20분이 진짜 힘들어요. 하고 나면 멀미나게 힘든 거예요. 그리고 그걸 한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와서 바로 자야 되는 체력을 키우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한 건데 체력을 키우기는 커녕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또 잠을 자고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체력 조금 늘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.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인스타에서 보고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내가 인스타에다가 책갈피를 해놨는데 이게 링크가 전에는 붙어 있었는데 사라졌더라고요.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? 아니 아직 배송이 안 왔는데 이거 인스타 링크에서 책갈피 그 링크가 빠져 있으니까 저 좀 사기당한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. 여기 이렇게 닥터웰 저주파 운동기구 이게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. 이벤트. 아 이걸 또 어디서 봐야 될까요?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끝이라는 그런 문구로 저를 사로잡았죠. 이게 하나에 3만 원래는 69,800원인데 39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하나를 사면은 39,000원인데 하나 더 플러스해서 원뿔원으로 사면은 3만원만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추가로 구매를 했죠. 왜냐면은 다리나 팔이나 이런 배나 어깨나 뭐 이렇게 붙이려면은 좀 균형감 있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두 개를 우선 구매를 했어요.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일반 운동은 그냥 열심히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또 운동이 된다 이런 거고 붙이는 위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. 근데 저는 너무 조그매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열어보면 이제 운동기구 요 EMS 요 저주파 이게 기능 있는 요게 있고요. 그다음에 요런 게 들어 있어요. 요게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우선 보니까 전 건전지랑 이거 여는 이렇게 똑 해서 여는 이게 있고요. 근데 건전지가 안에 하나 들어 있어서 굳이 얘를 지금 바로 쓰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접착 패드가 있어요. 아, 근데 이거 젤 패드를 여러 개 사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한번 사용해 본 결과로는 처음에 접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30번 정도 쓸 수 있대요. 그래서 진짜 30번 쓰겠다 했는데 이게 두 번째 붙일 때랑 세 번째 붙일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세 번째는 막 거의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패드를 좀 많이 사야 될 것 같은데 딸랑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어서 여기 설명서들이 들어있고 얘는 이제 이 젤 패드를 얘한테 붙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보관할 때 이렇게 얘한테 붙여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. 까볼게요. 얘가 되게 매갈이 없이 엄청 얇죠?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버튼 누르는 요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패드가 두 장이 있는데 우선 파란 쪽을 먼저 떼라고 합니다. 파란 쪽을 떼고 여기에 붙여요. 자, 이렇게 양쪽 다 붙였으면은 이제 투명한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서 저는 다리에다 붙여볼게요. 이렇게 붙이고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이게 와요. 그리고 이게 15단계로 돼 있어가지고 플러스를 누르면 세지는 움직이는 게 보일까? 엄청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여기다 그냥 이렇게 착 보관하면 되는 그런 건데
제가 EMS를 해봤잖아요. 근데 그거는 수트를 입고, 그리고 수트에다가 원래 물을 뿌린 다음에 수트를 입고 거기 기계로 키더라고요.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딸랑 건전지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, 그 EMS에서 하는 수트는 뭔가 배 전체가 조금 이렇게 충격이, 전기 충격? 막 이렇게 튕튕튕튕 오는 느낌이 좀 고르게 오는데, 얘는 안 그래도 좀 작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콕콕콕콕 쌓여. 그래서 이게 15단계가 있다고 하는데, 저는 한 3개 정도 올리면은 그것만 해도 조금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효과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이거 효과는 제가 어제 한번 여러 군데 사용해 본 바로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기대감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, 추가 옵션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. 칼로몬 잔티젠 다이어트 1개월분. 이거에 대해서 또 잔티젠이 뭔가 이제 검색을 해봤죠. 근데 후기가 별로 없었어요. 그냥 업체 후기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제가 또 왜 구매했냐면 기초 대사량을 올려준대요. 근데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는 거잖아요. 근데 기초 대사량을 올려준다고 하는 거예요. 하루 한 알인 먹으면은. 그래서 하나를 살까 했는데, 하나 사는 것보다는 원뿔원 해서 두 개를 사는 게 가격이 훨씬 낫고, 원뿔원짜리 사는 것보다는 투뿔투 해가지고 4개월치를 사는 게 훨씬 더 할인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한테 없을 수도 나한테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, 어쨌든 4개월치를 사서 내가 한 달치를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나머지를 다 먹으면 되고,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은 이게 궁금해서 하나만 사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4개월치를 샀거든요. 어제 하나를 먹었는데, 이게 몸무게 감소, 체지방 감소, 허리둘레 감소, 간지방량 감소 뭐 그렇다고 하고요. 제가 이거 성분을 보니까 열량은 5칼로리, 그리고 뭐 탄수화물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, 지방 0.5가 있고요. 거의 1%도 차지하는. 그리고 루코진틴? 뭐 이런 게 3mg 있고요. 푸닉산이 174. 푸닉산이 174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푸닉산이라는 성분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. 근데 푸닉산이라는 거 검색을 해보니까 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. 그냥 제품만 나와요. 뭔지는 잘 모르겠고, 유통기한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. 아무튼 뭐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걸 과하게 먹으면은 안 좋은 부작용이 있다고는 해요. 그런데 이제 하루 한 알 정도 지켜서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. 이거 이 약은 제가 한번 꾸준히 한 달 동안 먹어보고, 오늘이 1월 25일이거든요. 그래서 다음 달 2월 25일에 한번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좀 촬영을 해보려고요. 원래는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원래 새해 하는 모든 사람이 하는 다짐들 있잖아요. 다이어트를 꼭 해보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면서, 앞으로 식단을 모두 촬영하고 집에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촬영을 해보겠다라고 다짐하는 영상을 찍었는데, 하나도 안 했어요. 먹는 식단?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다 먹었고요. 운동? 하나도 안 했고요. 오히려 살이 더 찐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어차피 움직이고 운동하고 이런 건 글렀다 싶어가지고 얘네들을 구매했는데, 과연 얘네도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. 그래서 한 달 뒤에, 4주 뒤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!